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죠. 먹어도 되는 겁니다. 전 배가 불러서요. 우리 다니엘 피트님의 세련된 감각과 장인화학의 장인정신이 결합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냥 작품이면 안 되죠. 예술 작품이 나와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딥피트 씨. 기대하세요. 이름값이 어떤 건지 똑똑히 확인하게 될 거니까. 이렇게 실제로 제품 생산 현장도 보고 원료 확인도 하고 뭐 어쨌든 참 좋네요. 일에 있어서는 양방향이에요. 소통이 너무 좋아서. 하지만 사적으로는 일방통행이야. 그쪽이 참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. 저 역시도 이건 사장님이 사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하면서 딱 오늘 짚네요.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쪽이랑 내 안에 확실한 선을 그어줬으면 안 해요. 어떡하죠? 전 이미 그 선을 밟아버린 것 같은데. 선 밟다가 다리병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선을 밟기 전에 잘하셨어야죠. 지금은 너무 좀 많이 늦어버린 것 같은데. 아. 그래요. 센데